네,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졌습니다. 오후 들어 공식 조문이 시작됐습니다. 고인과 인연이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 등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이주은 기자, 이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이 조금 전에 공개됐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. 서울시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이 유언장을 공개한다면서 이 유언장이 공관을 정리하던 도중 이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시장은 친필로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드린다며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. 시신을 화장해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부탁도 남겼습니다. 유언장은 박 시장이 어제 오전 공관을 떠나기 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. 발인은 오는 13일로 정해졌습니다. 현재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회의원 등이 방문했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도 도착했습니다. 이해찬 대표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떠났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. 장례식장을 찾아온 시민들도 있었는데요. 일부 시민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. 서울시청 앞에는 오늘 중 분향소가 설치돼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